네, 오늘은 깡통 전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4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오늘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깡통 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요즘 집을 사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온전한 자신의 돈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껴서 구입하게 되는데 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만약에 매매가 5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집주인이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내고 입주를 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죠. 이 3억 원의 대출 가운데 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원만 남기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 원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출 상환 불능 상태가 됐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서 4억 원에 낙찰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4억 원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대출 3억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세입자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전세 세입자는 4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1억 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런 것을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이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건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60원만 내면 됩니다. 60원만 내면 도장을 찍어주게 되죠. 바로 이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까요? 조금 전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3억 원의 대출을 끼고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서 세입자가 온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출은 1억 원만 남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집주인이 그 뒤에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4억 원에 낙찰될 경우 앞에 있는 대출 1억 원만 갚으면 됩니다. 즉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세입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손실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3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과 1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확정일자를 선택을 할 때에는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일자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세입자에게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에 비교해서 0.2%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지만 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 가운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에 드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오는 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금이 다릅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0.197%를 1년 동안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39만 4천 원을 1년에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이 보험은 0.232%를 냅니다. 즉, 2억 원의 전세 보증금 가운데 약 46만 4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을 보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이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2.4%를 기록했죠.
만약에 매매가가 1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세 가격이 7,24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혹은 인기가 많은 아파트에 따라서는 거의 전세가율이 90%까지 넘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5억 원의 매매가인데 전세 가격이 4억 5천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없는 전세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놨던 돈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이 몇 가지 팁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전세 자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